운동 루틴에 제가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를 넣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인클라인 프레스는 윗가슴 운동인데 왜 쟤는 어깨 운동에 인클라인 프레스를 먼저 넣지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선수들이 보면은 이 어깨선부터 윗가슴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멋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 뭐 프로 선수들 보면은 상체 프레임이 어깨가 발달된 게 아니라 어깨에서부터 윗가슴으로 넘어오는 이 라인, 그 라인이 꽉꽉 채워져 있으면은 이제 프레임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. 로봇처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윗가슴과 어깨를 통으로 이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훨씬 더 프레임이 좋다라는 거예요.